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이에요.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로 1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째 주, 교회력의 새해의 시작이죠. 오늘은 1년을 마무리하는 교회력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죠. 연말까지 우리는 불과 한 달여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해야 할 일이 또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에는 끝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돌고 도는 것 같아도 계절의 변화가 돌고 돈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도는 것은 절대 아니죠. 수천 년 사는 나무가 없어요. 수천 년 사는 동물이 없어요. 풀이, 나무가 수천 년을 산다면 계절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없고요. 나무가 수천 년을 산다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한 100년에 한 뭐 꽃 한 500송이 정도 피우면 될 거예요.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래 사니까. 1년에 열매 한 100개쯤 맺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뭐 먹고 삽니까? 예. 그렇죠. 사람들이 그 많은 식량과 그 많은 음식들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현재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 수많은 과일들 이것이 다 생명의 유한성 때문에 생명이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끝이 도리어 축복의 시작이 되어서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생명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벼와 보리가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축복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풀들이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온 들판이 꽃으로 뒤덮이도록 활짝 그 꽃의 색깔을 강렬하게 그렇게 꽃들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끝이 있어서 아름답고 끝이 있어서 귀하고 끝이 있어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일찍 죽는다는 진실이 도리어 더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저마다 끝이 있어서 살겠다고 너무나 사는 게 힘들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그 발버둥이 비극이 아니고 그 생명을 위한 발버둥 치는 것이 축복과 생명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전의 은혜입니까? 두 번째,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어요. 자연만 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끝이 있어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과 영이 만나 사람이 되는데 이 흙과 영이 갈라설 때가 있다. 아, 나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 죽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죽는다 이것이 말할 것도 없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 그건 진부한 일이야.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라 그러면 진부한 일이 되겠지.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절실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고 그것이 곧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절실한 지식이 돼야 돼요. 전도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흙은 땅으로, 영은 하나님께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지식이 헛되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죠. 세상 만물이 헛되죠. 끝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죠. 끝이 있으니까. 헛돼요. 이 헛된 것, 이 세상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나요? 헛된 인생,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요? 다 헛된 것인데. 그렇다면 헛된 것이 있다면 그럼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헛되지 않은 누가 있을까요?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것이 헛되다면, 끝이 있어서 헛되다면, 그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영원에서 찾아야 되고, 헛되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에게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거기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 헛되다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헛된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 진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을 붙잡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은 분을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허무한 우리 삶 속에서 허무하지 않은 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하지 않은 삶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세상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무하지 않은 축복이 열리리라. 여러분에게 허무하지 않은 축복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의 리스트, 목록이죠. 우리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양동이 목록이라는 거죠. 양동이. 양동이하고 목록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버킷, 양동이에요. 양동. 중세에서는 사람을 살인범이나 이 처형을 할 때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거기 사람을 올려 세웁니다. 사람을 올려 세우고 목에다가 올가미를 씌우고 이제 사형 집행인이 사형 집행 그러면 사형 집행인이 양동이를 발로 걷어차면 양동이가 딱 떨어지면 사람이 목이 딱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동이는 원래 좋은 것이로 돼.
중세에서 이제 kick the bucket 그래가지고 양동이를 찬다 그러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양동이는 죽음을 의미하게 됐어요. 전직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킬리만자로 등반하기, 손자와 놀기, 아내를 자주 보기, 마라톤, 스캔들 난 여성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하고 물어보기, 짓궂은 장난으로 친구 깨우기, 전직 대통령들 막 욕하기, 뭐 이런 거였어요. 과연 클린턴 다와요. 예. 역시. 예. 위암 말기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건강 회복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사과 한쪽을 먹어보는 거, 블랙커피 한 잔을 마셔보는 거, 시원하게 변을 한번 좀 보고 싶은 거, 이것이 버킷 리스트였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버킷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고 꿈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버킷 리스트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소박한 것부터 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도 못할 거창한 계획, 하지도 못할 거창한 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차일피일 미루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그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음먹은 일을 지금 시작해야 돼.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가족과 함께 영화 보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밥 먹기, 미안했던 마음 용서 구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은 읽기, 소식이 끊긴 옛 친구와 연락하기, 당장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돼. 제 친구 선교사가 어제 이메일로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20년 전 오늘 프라하로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실존적 고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 20대와 30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민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제가 평생 씨름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치열하게 시작한 프라하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몇 가지 자기 씨름의 과제와 원칙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이곳 체코에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관점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선교사란 무엇인가?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본래의 정체성 질문으로 돌아오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선교사이어야 할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심지어 귀하기 귀한 독생자 이삭까지 바치지 않았는가? 선교사라는 타이틀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닌가? 앞으로 이 땅에서 내가 묻히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모든 우리 인생의 질문은 이 버킷 리스트로 끝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나?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결국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목록, 이것이 진지한 우리의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버킷리스트를 써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지키면 좀 좋지 않겠는가? 성경에도 다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있고 또 베드로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베드로의 버킷리스트예요. 베드로가 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이 다가올 때 이것만은 꼭 하고 살아라, 이것만은 꼭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본문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인생의 끝이 다가왔다.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 이 마지막에 해야 할 일 뭘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고 용서하라.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죄도 녹이고 허물도 녹이고 잘못도 녹이는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을 하라. 어떤 사랑? 용서하는 사랑.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 사랑의 목적이에요. 사랑의 목적이에요. 오늘부터 부부싸움 끝입니다. 예. 왜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요. 이게 베드로의 버킷리스트예요. 성경에 나오는 버킷리스트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예. 작은 거 갖고 티격태격 하지 마세요. 예. 다 용서하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들, 남자들. 아멘. 크게 남자들만. 시작. 아멘. 예. 아, 우렁찬 목소리 좋습니다. 예. 여자의 사랑은 높고 뜨겁지만 남자의 사랑은 깊습니다. 예. 깊은 뜨거움이 있어요. 아멘. 예. 뜨겁게 사랑하라. 세 번째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하라.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진정한 사랑은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모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아끼지 마세요. 아, 내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다 나눠주는 게 바보 아니야? 바보? 어떤 때는 섬기는 게 바보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바보 취급당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계속 섬기면 마치 그 사람은 뭐 지갑을 뭐 꺼내놓고 아예 남에게 어? 바보처럼 어? 밥이나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나는 이렇게 대접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푸대접을 하지? 원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어차피 네 거냐. 어차피 네 거 아니잖아. 주님을 위하여 다 써야 되잖아. 네가 왜 대접을 받으려고 해? 네가 왜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해? 네가 왜 높임을 받으려고 해? 청지기잖아. 넌 주인이 아니잖아. 주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허무로 끝나는 이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본문을 읽겠어요. 함께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져 은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또 그걸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버킷리스트는 내가 정말로 죽기 전에 이미 죽어야 이 리스트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먼저 죽고 살아난 사람만이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진정한 마지막의 준비는 먼저 죽는 거예요. 미리 죽는 거예요.
참다운 마지막 준비는 미리 죽는 거예요. 잘 죽어야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나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먼저 죽고 내 것을 다 줄지라도 아깝지 아니하는 예수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이것이 잘 사는 길이요 이것이 잘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다 후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듯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을 점점 더 키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면 그 모세가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느보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샅샅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갈 자기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후손들 한 명, 한 족속 한 족속을 한 부족 한 부족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축복을 해주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못 들어갑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갈 자손들을 원대한 소망을 갖고 위대한 축복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죽는 모델인 것입니다. 넘어가야 할 새로운 세계, 넘어가야 할 새로운 세계, 유한한 이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있는 그 다음 세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간에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시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의 현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나지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충분히 나는 다음 세대의 희망으로 내 삶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없는 현재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속에서 영생의 삶을 희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심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꿈을 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그토록 화려한 꽃을 선사하고 가는데 이름 없는 들풀도 반드시 자기의 꽃을 피우고야 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피우고 희망의 꽃을 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생을 심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꿈, 영생을 심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